예쁘다. 와, 두창소시 도착했다. 주행길인 두창지. 상류복음 포인트와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네. 어제까지 날씨가 추웠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아. 저기 노지나시다. 여기 되게 이쁘죠? 좋은 포인트로 알려진 관리소 앞 버드나무 포인트입니다. 와, 이쁘다. 여기는 뭐 다 이뻐요. 둔벙도 있고. 와, 여기 두창소 씨 자대. 이게 진짜 이쁘다. 오, 여기서 봐도 이쁘네. 수상자대에서 바라본 관리소 앞 수몰나무 포인트입니다. 낚시할 마음에 걸음걸이가 엄청 빨라지고 있어. 아, 예쁜데 여기도. 상류복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자리에 채비를 준비했습니다. 3.2칸 사이에 2.9칸을 부채꼴로 펼쳐 낚싯대를 준비하고 바람과 노을을 수몰나무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아, 배고파. 여기다가 소주 한 잔. 허기졌던 배를 채우고 이제 미끼를 달아서 제비를 들이우며 붕어와의 만남을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제발 붕어 한 마리만 잡게 해주세요. 근래 출조 때마다 번번이 빈장을 경험해왔던 탓인지 아내의 바램도 많이 소박해졌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불과 1년 전 미끼만 던져놓으면 붕어가 덥석 물어주고 안 잡히면 붕어가 없다고 금세 어리석은 판단을 했었던 아내였는데 이제는 붕어라는 존재가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완전 초짜에 튀는 슬슬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붕어를 못 잡고 있어요. 못 잡는 게 아니고 안 나오는 거겠지요. 다행히도 늦은 밤 반가운 얼굴을 내밀어준 붕어입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던 아내는 황금빛 고운 자태가 예쁘다며 입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물 한 개 피어오르는 사이로 몽환적이었던 밤은 살며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밤새 깊은 잠이 들었던 붕어가 혹시 부지런한 새벽에 움직일까 싶어서 뒤척이던 얕은 잠에서 눈을 뜨며 이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엔 진짜 낚시하는 게 쉬워 보였는데 지금은 아쉬움과 분념은 내려놓고 어여 와서 커피나 한 잔 하시게나. 예상과 다른 결과도 이따금은 있으니까. 맛있어. 와, 추위를 싹 녹여주네.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의 맛과 향은 다른 곳에 비교 불가입니다. 어젯밤에 잡은 붕어 놔줄게요. 잘 가라. 즐거웠어? 엄청요. 근데 여기 되게 예쁜데 고기가 없어요. 우리가 못 잡는 거지. 언제 잡아보는 거야 대체?